여기 천안역전 쪽에서 그 옥양나들이 방향인데요. 천안 아신문 특산품이 천안 호두과자입니다. 원조집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여기서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안역전 쪽에서 그 옥양나들이 방향인데요. 천안 아신문 특산품이 천안 호두과자입니다. 원조집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여기서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 태극단 본점인데요. 1957년에 이게 오픈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천안 명령 호두과자. 태극단 본점 호두과자입니다. 67년 됐어요. 네. 또 있습니까? 여기 많이? 또 있지요. 아, 그래요? 네. 또 있는데 그 집은 이제 할머니가 하시다가 주인이 바뀌셨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이 해야지 올해는 됐는데. 네, 근데 다른 분에게 이제 넘겨주신 거네. 그렇죠. 판매를 하신 거네. 네네. 네. 그 저희는 원주인은 아니었어요. 네, 저희는 원래 아니 우리는 그냥 계속 67년째 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오래된 할머니 호두과자라고 있는데. 예. 그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네. 저거를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주셨어. 자제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예, 여기 역전 옆에는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런 자세, 그런 게 좀 틀려요. 네네. 그래서 한번 좀 들려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2대까지, 지금 2대째입니까? 우리 사장님? 그렇죠, 그렇죠. 2대? 응, 저는 이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하시는 건데, 네. 돌아가셔서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빵도 67년 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 태극당인데요. 천안역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온양나들이 방향으로 오시면 태극당이라고 보입니다. 예. 120m가 남는 표식이었습니다. 예, 여기 태극당인데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뭐 한번 좀 열어주시면. 아, 이게 요거는 얼마입니까? 15,000원. 예? 15,000원. 15,000원. 50알 들어있어요. 50알에 15,000원. 네. 또 가격대가? 35알에 만원. 35알에 만원. 네. 예,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네 가지 단위가 있어요. 예, 알려주시죠. 6,000원에 16달. 예, 6,000원에 16달. 5,000원에. 5,000원. 16달. 예. 만원에 35알. 만원에 35알. 15,000원에 50알. 아, 15,000원에 50알. 2만원에 70알. 아, 이면에 70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단계로 해가지고 네. 판매를 하시네요. 여기 가격표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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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당 오시면, 1957년에 생기셨고, 지금 67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네. 천안은 명물 호두과자가 유명하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180